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 구조로 인해 출마자들은 정책을 제대로 알릴 수 없는 데다 자질도 검증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 때문에 금권 선거를 비롯해 불법과 탈법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탐사보도 7번째 시간 이준호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지역농협.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조합의 경영성과 발표회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여러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티켓 있다면 농약에 티켓. 최근 한 달 사이 이와 비슷한 행사를 마련한 지역단위 농협은 광주 전남에서만 모두 24곳. 중앙선관위가 조합장의 사전 선거 운동으로 악용될 수 있는 행사 개최를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하시면 어떻겠냐, 권고할 뿐이지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 현직 조합장이 유권자들과 공격적인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사이 경쟁 후보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오는 28일부터 13일 동안만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공약이나 정책을 알리고 싶어도 후보 연설회나 공개 토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선거를 묶어버려. 현장을 12일 해가지고 조합장 선거를 어떻게 한답니까? 단지 홍보지로 갖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쓰죠. 지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의 당선율은 64.6%. 일반 후보 당선율 21.7%에 3배에 달합니다. KBC 이준호입니다.